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의 이진우입니다. 아, 7월 21일 이제 7월도 이제 마지막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하루하루 다르죠. 또 밤사이 미국에서는 아마존 닷컴이 또 주도한 기술주, 특히 나스닥의 이제 분전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점검과 더불어서 소부장 하죠. 쪽 부분의 경쟁력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키움 정권의 박유학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박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키움 정권 유튜브 구독자께서 벌써 7만이 넘었답니다. 아, 예. 예, 우리 박 연구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 우리 뭡니까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 죄송합니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네. 일본 수출 규제 1년 한국 소부장 경쟁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소부장 관련주 투자 시 점검 포인트. 네.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1년 넘었네요. 그때 우리 일본 그때 수출 규제 한다 그랬고, 예. 우리 그때 뭐 노합에 뭐 이렇게 반일 얘기 나오고 많이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소부장 참 뭐 제일 유명한 부장님이세요, 소부장님이. 아, 예. 소재. 요즘에 특히나 많이 소재, 부품, 예. 장비, 예. 그죠? 네. 그만큼 많은 소재와 부품 중에서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소부장은 딱히 반도체 쪽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소재 부품 장비입니까? 이게 애초에 이제 발발한 거는 이제 반도체 두 개 품목. 반도체. 예, 그리고 OLED 쪽 한 개 품목해서 예. 반도체와 OLED 쪽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지원도 좀 있었고 예. 국내 산업에서의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해서 예, 지금 확대돼서 국산화 바람이 좀 일고 있고 예. 품목도 초기화는 3개 정도 크게 보면 3개 정도 카테고리였는데 네. 지금 국산화는 뭐 그 3개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들은 전부 다 국산화하려고 많은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본에 좀 의존도가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좀 올라갔다.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평가하세요? 워낙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많다 보니까 일단 가능한 것부터 국산화가 일단 되고 있고요. 네. 실례로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한솔케미칼 예, 이제 저희가 계속 커버리지 않은 업체인데 예. 그 업체는 지금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소재를 보통 이제 공급을 그동안 오랜 기간 해왔고 그 삼성전자 TV에 들어가는 QD 소재, QLED TV라고 하는 거기에 예, 들어가는 예. 소재를 이제 공급해왔는데 작년에 이제 소재 규제 이슈 이후에 일본의 2차 전지 소재를 얘가 국산화를 바로 시작을 했고요. 예. 작년부터 매출액이 발생돼서 올해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바로 실적이 계속 성장 나오는 업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하고 있는 사례고 또 하나 뭐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규제가 왔던 HF 가스 쪽을 국산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1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객과의 품질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 아마도 올해 연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당 제품이 이제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공급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두 개 업체만 딱 집어서 얘기를 드렸지만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고객사한테 품질 테스트 완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는 증설을 시작하고 있거나 해서 아마도 내년 정도에는 실제로 실적이 많이 증가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어쨌거나 이 팬데믹 와중에 3월 중순 이후로 미국은 하순 이후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관련 주식들이 어떻게 시장 전반적인 지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뭐 나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최근에는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예, 최근에는
저희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 가격 전망을 좀 안 좋게 예상을 하면서 특히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는 주가가 좀 쉴 수도 있다 대신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이제 하이닉스 주가는 이제 옆으로 글쎄 그렇더라고요. 네. 소재랑 부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뭐 많은 업체나 50% 급등한 업체도 있고 예. 작은 업체들이 한 30, 40% 급등했으니까 반도체 업체들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이쪽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랑 비교해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예. 소부장을 이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의 예. 본인들이 품질 테스트를 해줘야 되고 예. 본인들이 이거를 다 사용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입장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연초 이후에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예. 예.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많이 못한 상태인데 이 소부장과 관련된 업체들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적도 뭐 2, 3분기 실적이 되게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소부장에 대한 테마도 묶이게 되고 실적이 실제로 뭐 붙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테마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해서 해당 업체들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 저 띄워놓으신 슬라이드가 상당히 뭐 흥미로운데 좀 예. 아예 뭐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죠. 아예 그럴까요? 예. 예. 이 차트는 저희가 5월 달에 산업 보고서에서 예. 지금 넣어놓은 차트인데 어. 그때 이 차트를 얘기 드리면서 대형주는 뭐 3분기 말까지 좀 쉴 것 같고 소재랑 부품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예, 예. 5월 달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장비는 소부장 테마에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좀 쉬어갈 것 같다가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는데 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스케줄대로 있는 거 작년 4분기, 예. 올해 1분기, 어허.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해서 각 분기별로 저희가 좀 쪼개놓은 거고 예. 그때 시기에 이제 D램 그리고 낸드와 관련돼서 장비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계열로 쭉 내년 전망까지 보는 겁니다. 네. 단위를 얘기 드리면은 여기 D램 총 85K 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K는 10의 3승 천 단위, 천 단위. 네, 그러니까 월 8만 5천 개의 D램을 이제 증설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D램은 저희가 증설할 때 뭐 월 뭐 몇천 장의 웨이퍼를 집어넣어서 생산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웨이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웨이퍼가 D램을 만드는 가장 앞단에 있는 부속품, 기자재이다 보니까 예. 예. 얘가 몇 장 들어가는지 저희가 알면 D램이 향후에 몇 개가 더 나아 생산되는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떤 증설을 얘기할 때도 D램에 몇 장, 월 몇천 장을 증설하는 장비를 증설하느냐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연초에 보면은 D램 부분이 지금 8만 5천 장, 삼성전자가 뭐 5만 5천 장,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각 1만 5천 장에서 총 8만 5천 장의 증설이 이루어졌었고 랜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총 6만 장 예, 증설이 이루어졌는데 뭐 제가 설명을 많이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연초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보면 그 5G 기대감이 되게 많았었고 예. 예, 그리고 올해 서버 투자도 많이 있을 예. 거다 얘기가 많아서 이 D램과 낸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치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지만 돈으로 이거를 저희가 환산하면 설비 투자액으로 환산하면 D램 쪽에는 대략 한 6조 원 정도 그 낸드 쪽에는 한 4조 원 정도 해서 D램과 낸드 메이커들이 상반기 특히 연초에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대규모 투자를 집행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비 업체들이 증설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서 주가가 되게 좋았었는데 굳이 이 얘기가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소재들입니다. 소재들을 얘기 드리려고 네, 지금 예,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예, 예. 왜냐하면 연초랑 작년 연말에 이렇게 장비 업체들 증설을 하게 되면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예. 장비 업체들이 만든 장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라인에 넣어야 되고 네. 셋업하고 생산하고 이 기간이 그러니까. 보통 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4개월. 예, 4개월에서 5개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 실적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겠네. 2분기 중반부터 이게 저 증설된 장비들이 라인에 들어가서 예.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예. 소재 업체들과 부품 업체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드린 뭐 SK머티나 뭐 한솔케미칼을 포함해서 뭐 오션브릿지, 기타 등등의 이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특히나 소재와 부품 업체들은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 아까 잠깐 이제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작년에 시작했던 이 테마와 관련돼서 이 소부장에 대한 어떤 국산화가 지금 현재 또 이루어지거든요. 예. 실적도 좋고 예. 국산화도 지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삼성전자는 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야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주가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예, 스마트폰이나 뭐 디스플레이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TV나 생활가죠. 아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보면 반도체 쪽은 상황이 좀 안 좋은 예. 상황이에요. 아까 예. 이제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해서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입장으로 돌아와서 딱 생각을 해보면 자기네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가동을 뭔가 증설해서 한다는 그렇지. 얘기는 예. 공급이 이제 막 늘어나는 예. 상황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최근에 모바일 스마트폰 수요도 안 좋아졌고 서버 수요도 안 좋아졌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재고가 어딘가에 막 쌓이기 시작해서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안타깝게 이 가격의 민감도가 거의 100%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지. 반도체밖에 안 그렇죠. 하니까 예. 실적도 2분기 이후에 좀 꺾일 가능성도 있고 향후 전망도 좀 불안불안한데 삼성전자는 뭐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이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은 나왔는데 잠정은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추정할 때는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익 개선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익 개선이 됐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3분기, 4분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최근에 TV 판매도 많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외한 부분에서 최근 많이 좋아서 주가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따 좀 뭐 자세히 얘기 드릴 수는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DRAM과 NAND 가격의 네, 전망에 네.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옆으로 좀 그래요. 예, 일자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뭐 하반기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인데 하반기 실적 전망 좀 일단 뭐 하반기 얘기 드리기 전에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고 아마 다음 주 정도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가 나오는데 예. 2분기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한 1.9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는 거의 한 130% 가까이 전분기 급증을 하게 되는 2분기 실적만 보면 하이닉스 주가가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좀 의아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반도체는 2분기 실적 좋은 게 하반기에 이게 역기조 효과로 좀 안 좋게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2분기가 실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사들이 물량을 많이 가져간 건데 예. 이 고객사가 물량을 많이 가져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 쪽에 포진되어 있는 이 D램, 랜드, 이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쪽에 대한 공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들을 미국 고객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수량 이상의 어떤 물량을 땡겨가서 예, 2분기에 예. 지금 D램 부분 실적이 좋은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하반기에 특히나 3분기에는 이 고객들의 재고가 많은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네, 물량에 대한 아. 부담을 일단 안고서 예. 하이닉스가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하이닉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2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물량은 좀 약간 원래는 이제 3분기가 성수기니까 예. D램 물량이나 NAND 물량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이 되고 D램 가격은 NAND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은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공급 증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D램 가격 같은 거에 3분기 한 4% 정도 빠질 것 같고 NAND 가격도 거의 한 5% 가까이 하락 전환이 될 것 같거든요. 3분기에는 물량은 올라가는데 가격이 빠지는 분기가 돼서 이익은 뭐 2분기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4분기에는 이게 많이 빠질 걸로 저희가 그래요? 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뭐 주가란 게 이렇게 좀 앞서서 반영한다고 본다면은 좀 지금 이렇게 이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좀 무거운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예. 지금 뭐 4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조금만 더 얘기해주면 예, 예. 지금 시장은 사실 하이닉스 4분기와 관련돼서 실적을 좋게 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예. 가격이 아직은 빠졌다고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시장에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3분기 가격이 한 미드싱글 정도는 전분기 대비 빠질 것 같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진입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물량도 빠지게 되고 가격은 하락폭이 거의 뭐 많으면 한 10% 적어도 한 8, 9%는 또 3분기 대비 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뭐 예. 2분기랑 비슷하다고는 저희가 보지만 4분기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추정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2조 원 정도 그럼 3분기 대비 거의 한 34% 정도 급감하는 모습이 예.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예.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희 추정으로는 거의 한 5조 한 8천억 정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5조 8천억이니까 연간으로도 거의 성장이 내년에는 못 나올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까지는 감익 추세가 일단 나올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좀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저희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래요? 실적 전망을 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삼성전자 쪽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삼성전자는 예. 일단 실적 부분부터 보시면 여기 이제 영업이익 추이가 있는데 예. 올해 2분기는 이제 8.1조 원 정도가 잠정 실적이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 세부 항목은 아직 회사가 공개를 안 했지만 예. 저희 추정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5.4조 원에서 전체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 같고 디스플레이가 이제 지난 분기에 적자에서 흑자 기조로 돌아서면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포함된 이 IM 사업부 전체 이익의 대부분이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도 판매는 안 좋은데 마케팅비나 이런 비용을 축소해서 이익은 뭐 한 1.7조 원 정도 지금 나왔을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가전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저희가 볼 때 삼성전자 주가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잠재 실적이 나오면서 저희 기대 대비 한 1조 원 이상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예. 주가는 오르고 나서 그 이후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8.1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중에서 한 1조 원 초반대 정도가 일회성 이익으로 반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 이게 연속성 있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서프라이즈가 많이 났다 보니까 주가는 올랐다 그냥 당일 다 반납을 했던 거라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단 괜찮은 게 보시면 하이닉스는 3분기가 영업이익이 2분기랑 비슷한데 삼성전자는 한 9.4조 원 정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2분기 대비 추가로 한 16% 정도 증액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덕분에 일단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를 보면 반도체가 하이닉스보다는 약간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3분기가 2분기랑 실적이 비슷한데 삼성전자는 8%긴 하지만 약간의 증액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비메모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 이 나머지 사업부 중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OLED가 지금 하반기 3분기에 애플 쪽에 공급이 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그리고 IM 사업부 스마트폰도 노트20나 폴더블폰 신규가 나오면서 2조 원대로 이익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하이닉스는 뭐 D램이랑 낸드만 있다 보니까 그냥 뭐 3분기는 2분기랑 비슷하게 실적 나고 하반기부터 꺾여서 주가는 그냥 전혀 한 것 같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내에도 비메모리가 섞여 있고 예. 그 외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회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3분기의 실적이 2분기 대비도 또 올라갈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두 개 종목 들고 있으면 배당 한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하이닉스는 시황 따라서 배당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대략 예. 1. 몇 프로 정도 지금 수준이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예. 1.5% 요 내외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 한 354원 정도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분기 배당 예. 지금 주가로 보면은 그것만 한 사람은 1.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연말에 특별 배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3년 그러니까 지난 3년 전부터 해서 누적된 프리캐시플로우의 일정 부분을 올해 연말이죠. 2020년도 연말 특별배당으로 지급할 거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면 이제 지난 3년 동안 삼성전자가 프리캐시플로우 상당히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어서 연말에 삼성전자가 특별배당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 지금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한 4% 정도 배당수 인유. 근데 1, 2분기 이미 지나갔으니까 예. 나머지 걸로 합치면 대략 700원 정도. 한 2. 몇 프로 정도? 지금부터 한 2.5, 6% 정도의 배당 수준.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한 4% 정도. 예, 근데 1, 2분기 이미 지나갔으니까. 예. 예. 하반기랑 남아 있는 특별 배당 감안하면 그래도 2%대 정도의 예, 배당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배당 어느 정도입니까? 배당률이. 제가 뭐 다른 산업군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IT 쪽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편이고 뭐 미국이나 대만과 비교해서는 예, 상당히 작은 상당히 적고 축에, 예, 상당히 작은 축에 속하죠. 그러면은 이 배당 좀 늘리면은 진짜 좀 주가가 좀 올라갈까요? 뭐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좀 롱텀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 연간 4% 정도 배당 가지고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5% 이상 연간 배당을 꾸준히 회사가 하겠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있다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의견이 있다면 예, 예.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배당 가지고서 주가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조금 예,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회사가 계속적으로 뭔가 성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혹시나 뭐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계 기업을 뭐 인수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회사의 어떤 투자나 향후의 방향성을 잡는 쪽에 뭐 하는 게 주가에는 더 좋지 않을까 예, 배당보다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대다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특히 이제 뭐 좀 뭐랄까요?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고 또 어느 정도 자산도 뭐 넉넉하시고 한 분들이 이걸 사면서 그렇게 뭐 조급증을 내면서 삼성전자 같은 걸 붙들고 계신 건 아닌데, 아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어떨 때는 점상도 몇 개씩 찍고 하는데 아. 거기에 네. 비하면 참 네. 이 묵직해요. 예 맞습니다. 예, 묵직해요.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뭐랄까요 위로나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그 저희 요즘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내년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예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이유가 수요처들의 재고가 많이 늘어나 있고 예. 그 수요처들이 늘어난 재고를 가지고서 반도체 가격을 좀 협상을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좀 예. 빼달라. 예. 우리 재고 많으니까. 예. 근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증설을 해놔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빼더라도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나면 이 협상권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하반기 예정돼 있던 증설분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뒤로 많이 지연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예. 원래 D램도 하반기 추가 증설을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내년 한 여름 정도로 많이 대거 밀린 걸로 저희 보고 있고 낸드 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예상했는데 내년 한 1, 2분기 정도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업체들은 증설을 안 하고 있고 예. 수요처들은 수요는 늘고 있는데 재고는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내년 1분기 정도 지나서 2분기 정도부터는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 나올 것 같은데 보통 더블 딥이라고 얘기하죠. 가격이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 다시 또 빠지는 이 더블 딥 국면에서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갈 때는 가격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과거 경험상 D램과 낸드 그때 예.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보다는 훨씬 높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쪽이 있다 보니까 좀 버텨줄 것 같고 배당도 있고 근데 아마 저희가 볼 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있을 것 같고 지난 고점보다도 위에 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저 박영호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앞부분에 말씀 조금 언급은 해주셨지만 소부장을 갖다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조금 마무리로 한번 해주시죠. 요거 요쪽에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뭐 어떤 종목 요렇게 아니면 소부장 관련해서는 뭐가 핵심이다 혹시나.
그 소부장 관련돼서는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 국산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데만 한 1년 그리고 뭐 품질 테스트 하는데 또 추가 1년 이게 가장 짧은 기간이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장비는 사실 이게 개발하는데 뭐 5년, 6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 비하면 백신을 후다닥 만드는구나.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쪽에도 네. 그 뭐 제약바이오랑 좀 비교를 하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거기는 얘기하는데 예, 여기도 예. 그런 과정들은 있습니다. 예. 1차 테스트, 뭐 예, 2차 테스트 예, 과정들은 예.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매출에 찍히기까지 약간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예. 걸리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드렸던 한 두 개 정도 종목 제외하고 실제로 국산화가 돼서 실적이 나오려면 아마 내년 2분기, 3분기에 해당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 저희가 소부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다 실적과 관련돼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소재, 특히나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 장비도 그렇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아무리 소부장 테마가 있어도 주가는 빠질 수 있고 예. 실적이 좋으면은 그것과 덧대어서 주가는 더 갈 수 있고 뭐 이런 예. 건데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건 일단 장비 업체들은 아까 이제 뭐 종목들이 여러 개 있죠. 원익 IPS를 포함해서 PSK 이런 웬만한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디램이나 낸드에 대해서 투자를 삼성 하이닉스가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잠깐 쉬었다 갈 가능성이 저희 높게 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에, 그거 에.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 예, 예. 지금 저 자료에 나오는 램프업이 네. 뭡니까? 아, 램프업은 예. 그 장비 셋업 돼서 가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가동을 시작할 때 그 소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장비를 셋업하고 그거를 램프업 한다고 얘기하는데 가동률을 0에서 이제 100%로 올리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보내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뭐 순환매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거 손 안 탔죠? 소부장. 아,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좀, 했는데 최근에 예, 좀 오르긴 예, 올랐어요. 예, 예. 그래도 오른 업체 중에 몇몇 업체들은 뭐 4분기까지 실적도 좋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바로 1분기가 비수기이긴 하지만 예. 2분기에 국산화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업체들은 아마 저희 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리포트가 최근에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